이번에는 따뜻한 교육 현장으로 찾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김희연 앵커는 우리 학부모 기자단의 전한 리포트 본 적 있죠? 당연하죠. 네. 정보가 유익했던 건 물론이고요. 우리 학부모 리포터들의 열정이 느껴져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정말 그 열정은 본받아야 하고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얼마 전에 열린 경북 수업 나눔 축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요, 경상북도 교육청 연수원입니다. 오늘요, 경북 수업 나눔 축제가 있는 날이거든요. 저는 오늘 근데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할 분이 계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학부모 기자 박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가시죠. 수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기로 가야 돼요. 경북교육, 삶의 힘을 키우는 마대대 경북교육, 조기예요. 항상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열정에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선생님들의 공통된 관심이고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수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거든요. 나는 이거 자신 있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 펼쳐놓으면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또 자료도 공유하는 이런 지금 현재 축제입니다. 동시에 같이 수업을 보여주시나 봐요. 우수 교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수업 나눔 수업을 앞두고 계세요. 네. 어떠세요? 제가 막 수업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처지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색하건 하진 않고요. 그냥 이제 또 저도 소개드리고 선생님들의 생각도 들어보면서 저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금융교실 수업 나눔 사례 나눔을 맡은 김천보곡초등학교 정선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돈이라는 거에 사실 큰 개념이 없었거든요. 경제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뜻밖의 어린이들에게 체험식으로 저에게 돈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가 있는데 수학은 음악기술 체육 교과 관련된 수업을 할 때 좀 활용하십니까? 와, 우리 숨 한번 크게 쉬고 해요. 아니 제가 오랜만에 수업을 들었잖아요. 숨도 안 쉬고 있었거든요. 아니 가르치는 선생님들 열정도 뜨겁고요. 네네. 우리 배우는 분들의 열정도 뜨겁고 아주 열기가 대단한 교실이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도 앞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구나. 정말 인상적인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역량 강화를 해야 또 시대에 발맞춰 따라갈 수 있고 해서 계속 이런 연수가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 더 좋아할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새로운 게 생기면은 계속 공부하고 배우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왔고요. 네. 잠시만요. 네. 아니 선생님 맞으시죠? 네. 선생님인데 뭐 다른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맞아요. 어떤 걸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셨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수업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그 방법들을 여쭤봤습니다. 네네. 이거는요 네네. 제가 조금 가볍게 표현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의 영업 기술이란 말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노출하셔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노출해야죠. 경북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 수업을 이 장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본인 수업에만 충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기 스스로 또 이렇게 개척해서 또 수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수업을 같이 준비하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교실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진짜 각자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부분들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 첫 번째 느꼈고요.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눈에서 눈으로 보고 가고 있습니다. 얘들아, 개학하고 나면 기다려. 선생님이 다 들고 간다. 경북 수업 나눔 축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교사를 비롯해서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무려 700여 명이나 참석하셨는데 벌써 6회째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수업 나눔 축제라고 해서 어떤 축제지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지 교육의 본질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특색 있는 경북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경북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할 소식도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리더십 캠프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저도 학창시절에 이런 캠프 많이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학부모 기자단 명콤비! 김지혜, 배시연, 여기는 화랑교육원. 오늘의 임무는 뭐죠?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미래 지도자 리더십 집중 과정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곳에 우리가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을까요? 경북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들이 오늘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우리 임무가 이곳에서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학부모의 눈으로 그리고 기자의 눈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와, 두 분의 활약 기대되는데요. 네, 아, 지금 건물을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처음 배워보는 걸 텐데 잘 따라하는데요. 옆에서 뭐 하시죠?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 전국의 세븐 아닌가요? 아, 세븐에 맞춰서 색다르네요. 건물을 키워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신라 천년의 수도인 경주에 와서 이런 옛날 화랑들의 무술인 건물을 배워온다는 게 되게 뜻깊은 것 같고 약간 확실히 신라의 화랑이 된 그런 좋은 기분을 느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화랑 정신을 배웠을 때 가장 네. 기본적으로 이것만큼은 중심에 서야 나는 화랑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친이호와 사춘군 이렇게 두 개가 윗사람을 공경하고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회장이다, 회장. 역시 박수 한번 주세요. 화랑 정신을 잘 알고 있네요. 오늘 보니까 스케줄이 많은데 이 많은 걸 애들이 다 한다고요? 국궁도 있고 모둠복도 있네요. 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국궁하는 데 가볼게요. 그럼 저는 모둠복 수업하는 데로 가볼게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봐요. 다시 만나요. 네. 시간인가봐요. 네. 내가 손잡이를 꽉 채워서 잡아야지 화살이 원활하게 날아갑니다. 손잡이를 이렇게 꽉 채워서 잡고 자기 배꼽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처음 해보는 걸 텐데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비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설명해 주신 대로 네. 집중을 하고 네. 숨을 참으면은 네. 뭐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까? 김유신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네. 집중력 향상에 되게 도움을 네.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도움 되죠. 아, 이번에 호연지기를 기르는 시간인가요? 쉽지 않네요. 어디로 갔어요? 국궁을 하면 네, 네. 아이들한테 어디가 좋은가요? 집중력이 많이 길러지고요. 아, 네. 전신운동이거든요. 전신운동과 그리고 정신운동이 함께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더십과 무슨 네. 상관이 있을까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 그 집중력 기르는 훈련으로서는 국궁이 최고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공을 치고 있는데요. 모둠복 시간이군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모둠복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북을 이용해서 좀 치다 보면 학생들이 좀 애국심을 느낄 수 있고 북이 전쟁에서 많이 이용했대요. 이제 그런 거를 좀 화랑이랑 연결해서 많이 수업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둠복을 배우셨는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니까 좀 재밌네요.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색다른 경험이니까 한번 체험해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저도 해보고 싶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또 경주의 유적을 둘러보는 건가요? 신라시대 35대 경덕왕 때 축조가 되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궁과 월지 둘러보고 밤에 참 예쁘더라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첨성대도 둘러보고요. 사다리 같은 걸 쭉 올라가다가 맨 위쪽 지붕에는 우물정자 형태로 돼 있어요. 절반은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절반은 거기서 일어서서 하늘을 관찰할 수 있게 그렇게 모양이 돼 있습니다. 경주에 와본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저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처음이구나. 혹시 오늘 친구들이랑 이렇게 와보니까 어떠세요? TV나 영상에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보니까 되게 크기도 하고 가이드 선생님도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화랑 정신이 깃든 경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봤는데 네.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 한 말씀 해주세요. 장래 희망이 PD인데 오늘 교육받은 화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멋진 PD가 되어보겠습니다. 멋진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벌써 밤 10시가 됐네요. 네, 시간 참 빠르게 흘렀을 것 같습니다. 이불 들고 와서 자는 줄 알았는데 뭐 하려는 거지? 편지 쓰는 것 같은데요? 누구한테 쓰는 거지? 이제는 또 편지 쓰는 시간이에요. 부모님께. 글씨를 이렇게 빼곡하게 쓰고 있는데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부모님께 편지 쓰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말들 다 적으려니까 막 많은 말이 나온 것 같네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영상 편지 한번 할까요? 엄마, 아빠, 큰아들입니다. 오랜만에 집에 나와서 이렇게 또 혼자 자고 모르는 친구들이랑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자는데 안 다치고 잘 있다가 잘 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오늘 경상북도 교회청에서 진행하는 화랑교육원 리더십 교육과정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우리 배 기자님은 오늘 어땠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나라엔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 너무 든든했고요. 사실 천년 역사 화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들이 충분히 멋진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은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도 아주 집중해서 잘 따라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특했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든든한 리더가 되기를 바라면서 김지혜, 배시연, 명콤비의 활약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정말 명콤비로 멋지게 활약을 해줬습니다. 경북교육청 학부모 기자 두 분이 우리 학생들의 리더십 캠프 현장을 정말 멋지게 소개해줬는데 학생들은 이 캠프를 통해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즐거워지더라고요. 학부모 기자단의 리포트 잘 봤습니다. 네.